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대 후반, 펜더는 업계의 주도권을 잡고 큰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경쟁사 깁슨의 행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깁슨은 당시 120달러의 레스폴 주니어 모델에서부터 당시 물가로는 아찔하게 비싼 가격인 700달러의 최고급 모델 슈퍼 400 CES까지 다양한 생산 라인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일렉트릭 시장이 확장되면서 비싼 기타를 사는 연주자들도 점점 늘어나자 당시 최고가 모델도 300달러가 넘지 않았던 팬더는 재력이 있고 구매력이 있는 재즈 연주자들을 위한 좀 더 비싼 고사양의 기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탄생하게 된 기타가 바로 1958년 출시되자마자 팬더의 최상위 기종이 된 재즈마스터 였습니다. 납작한 두 개의 픽업은 이전의 팬더 수로물 간직한 커팅 사운드를 구현하는 브릿지 사운드와 부드럽고 두툼한 사운드를 내어주는 넥 사운드로 구분되어 재즈 기타의 톤 메이킹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출시되자마자 일단 그 독특한 스타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할로우 바디의 따뜻한 재즈 사운드에 익숙해져 있는 기타리스트들에게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물건으로 취급을 받으며 당시에는 실패한 기타로 평가가 되었으나 유니크한 컨트롤 방식과 장르를 넘어서는 다양한 사운드는 시간이 지나 재조명 받으며 팬더를 대표하는 일렉 기타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재즈 마스터를 비교 시연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팬더 삼국지 시리즈로 갔었다면 오늘은 뭐 사국지라 그래야 될까요? 비교해볼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콰이어에서 제작이 되는 클래식 바이브 60 재즈 마스터. 지금 할인 판매가가 62만 9천 원이고요. 네. 팬더 재팬의 클래식 60 재즈 마스터. 139만 9천 원. 그리고 팬더 멕시코 로드원 60 재즈 마스터 포페로. 180만 9천 원. 그리고 팬더 USA 아메리칸 빈티지 65 재즈 마스터. 무려 316만 원. 거의 네. 뭐 이건 가격이.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기타를 저희가 붙여봤어요. 이 60년대 컨셉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재즈마스터를 다 모아봤고요. 이 가격들은 일부 할인 정책이 적용된 가격이기 때문에 판매처와 판매 정책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은총 씨께서 굉장히 다양한 연주를 네. 들려주실 텐데 사운드를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 뭐랄까, 이 재즈 마스터만의 그 특유의 뉘앙스, 사운드를 이네 모델이 모두 다 가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스퀘어를 물렸을 때, 기똥찬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맥펜으로만 넘어가도 해상도에서 약간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그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역시나 이제 팬더 재팬은 이 팬더 재팬만의 색을 또 가지고 있다. 같은 재즈 마스터로서 결은 같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모던하고, 뭐랄까, 굉장히 밝은 느낌의 그렇습니다. 그런 사운드를 전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같은 경우는 빈티지 재즈 마스터를 실제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연주도 하고 있고. 저는 오리지널 63년산 재즈 마스터를 가지고 있고, 네. 그거를 지금 아주 잘 쓰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오리지널 사운드를 알기 때문에 이제 또 비교하는데 또좀 수월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아까 현영님께서 히스토리를 한번 이제 훑어주셨지만, 이제 재즈 마스터가 원래 되게 재밌는 게, 진짜 재즈 연주자를 위해서 팬더에서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 정말 최상위 기종 네. 모델로 만들었고, 그 당시 때 제일 좋은 목재랑 하여튼 뭐 제일 좋은 기술력을 다 녹아내서 만들어낸 기타인데, 결국엔 이제 팬더를 상징하는 이제 기타들은 이제 뭐 스트라토캐스터 뭐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뭐 텔라캐스터가 네. 이제 뭐 거의 투톱으로 이제 지금 나아가고 있는 현실인데, 이 재즈마스터라는 악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사실 요즘에 빛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로 이 소리는 뭘까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름은 재즈마스터인데 실제로 그렇죠.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은 사이키델릭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많이 쓰죠. 쓰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실제로 뭐 포스트락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많이 있죠. 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아무래도 이제 네. 팝씬에서 이제 가장 정말 유행하는 또 기타 이제 씬 중에서 어쨌든 네오 소울 기타, 네. 여기에서도 정말 재즈 마스터로 굉장히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재즈 마스터가 정말로 그뭐 재즈라는 단어를 빼고 정말 마스터라는 이름을 좀잘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장르적으로나 이 재즈 마스터랑 기타가 요즘에 확실히 재조명받고 있고, 실제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시 인기가 네. 올라가고, 그 외국 리뷰 사이트를 봐도 재즈 마스터의 악기가 빈티지 기타부터 해서 이제 요즘 출시된 악기들이 실제로 수요가 많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좀 약간 소론이 길었는데, 그 요런 히스토리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조금 알고 가시면 또 재미도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오늘 악기 또 재즈 마스터에 대한 악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아, 이건 이런 소리구나라는 걸좀 접근하시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재즈 마스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러니까 요즘 현대 악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타일러나 써, 뭐 PRS에 익숙하신 분들은 들으면 어? 이래요 처음에. 그럴 수 있죠. 뭐가 애가 없거든요. 애가 없어요. 뭐가 이렇게 그 코어가 살짝 빈 느낌이 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팬더가 재즈 마스터를 개발할 때 하려고 했던 그 할로우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네. 뭔가 울림 있는 듯한 소리, 뭐 이런 것들을 재현하려고 한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프리퀀시, EQ 프리퀀시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하이 쪽에 좀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로우가 강하기보다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재즈 연주자는 약간 좀 외면을 받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깁슨의 그 따뜻하고 무거운 그쵸. 소리가 있는데 그게 안 나고 뭔가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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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니까. 특히 그거를 완성하는 소리가 브릿지 새들 때문에 더 그런 게 그쵸.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이제 줄, 줄에, 줄을 이제 바디에서 걸어서 헤드까지 가는 이게 굉장히 긴 기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줄의 울림, 이제 텅, 텅 거리는 이제 깡통 소리라고 해야 네. 될까요? 그게 이제 잘 울리는 기타거든요. 일단 스콰이어, 저도 마찬가지로, 응?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뭐, 왜냐면 가격대가 있으니까, 네. 가격대를 생각하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스콰이어 기타는 늘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가격보다도 항상 더 좋은 소리 내는 기타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문제인데, 일단은 형님 말씀처럼 저도 똑같아요. 재즈 마스터의 기본을 기질을 다 가지고 있다. 네.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연주하면서 가장 편했던 거는 이번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재팬 마스터가 실제로 플레이 감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주를 하는 사람의 그런 손이 편안함?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아까 시연할 때 너무 졸려가지고 자면서 쳤거든요. 아마 영상에 거의 자면서 치는 것처럼 나가는 게 보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되게 플레이할 때그 연주감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팬더 선곡질 할때 맥펜을 항상 좀 칭찬을 많이 네. 했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맥펜 되게 좋습니다. 뭐 이번에도 되게 좋다고 느꼈는데. 근데 오늘은 좀 뭔가 다른 게 뭐냐면요. 결을 같이 한다라고 가는 기준보다 그 밑펜이 뭔가 좀 더, 제가 생각하기엔 재즈마스터 치고 좀 두꺼워요. 좀 두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재즈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오래된 악기다 네. 보니까 이제 배음도 크고 네. 그래요. 근데 제 재즈마스터는 줄을 일일을 껴놨거든요. 1공 게이지가 아니라. 네. 왜냐면 원래 소리가 좀 얇은 친구기 때문에 줄을 일일을 껴서 그 뭔가 두터움을 확보하려고 한 건데 이 친구는 그냥 일령인데 어느 정도의 두터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즈마스터의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좀 더, 글쎄요. 그러니까 재즈마스터의 그 요즘 나온 악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복각을 했지만 보완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보완이 됐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재팬 재즈마스터를 칠때 여기에서 그러니까 재팬의 색만 살짝만 드러내주고 뭔가 그러면 좀더 제가 느끼는 재즈마스터의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뭐 같진 않죠. 그러니까 같진 않습니다. 이거 되게 추상적인 말이라서. 근데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가격 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취향으로 사는 거다. 왜냐면은 이번 재즈마스터 4국치는 그냥 진짜 이거는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냥 취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진짜 취향으로 가세요.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요? 재즈 기타리스트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기타긴 하지만은 되려 뭐 소닉 뉴스라든지 이런 슈게이징,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따뜻하고 멜로우한 소리를 연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타인데 가장 흉악스럽고 가장 노이즈가 많이 느껴지는 슈게이징 장르에서 각광도 받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매력을 갖춘 기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토캐스터랑 텔레캐스터와 달리 또 다른 매니악한 팬들을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있었던 기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재즈마스터를 구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